네, 한국과 미국이 오늘 새벽 고위급 협의를 갖고 유엔 차원의 훨씬 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만들기 위해서 두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활용해서 중국을 설득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정화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과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헤인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 방안을 놓고 마주앉았습니다. 양국은 오늘 협의에서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이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을 적극 설득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한미협의에 앞서 미국 PBS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북한 변화에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한 방어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중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If you don't, we are going to have to take steps ourselves to ratchet up the pressure and in our own defense and in defense of our partners. And those steps won't be directed at you, but you're probably not going to like them. 한편 지난주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돈줄을 재는 내용의 강력한 대북 제재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